안녕하세요. 더 색소포니스트 이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한홍 교본의 파트 6, 리듬 트레이닝에서 기본 리듬의 고음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듬 연습의 고음 파트는 저음 파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악기로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메트로놈을 켜고 박자에 맞춰 리듬을 정확히 익혀보도록 합니다. 먼저 손뼉으로 리듬을 맞춰보고 익숙해지면 발박자를 구르면서 그 위에 손박자를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리듬의 고음은 저음보다 더 많고 안정적인 호흡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호흡이 고르지 않아 음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리듬 연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롱톤으로 호흡과 톤을 고르게 한 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색소폰 한홍 리듬 연습에 나오는 리듬은 실제로 곡에 연주되는 리듬들의 예시이기 때문에 연습 시 실전 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습을 하시면 실전 연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리듬 연습은 멜로디가 두 마디씩 구분되어 있는데요. 두 마디씩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4분의 4박자의 기본 리듬의 강약, 중강약의 리듬을 적용하며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메트로놈 박자 60과 100으로 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고음에서 같은 음을 같은 멜로디 안에서 연속적인 텅잉을 표현하는 것이 색소폰 입문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놈으로 느린 박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고 편안한 텅잉이 표현이 되면 다음 박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